혹시 본인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?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?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거. 저는 19살인 오빠가 있고 7살인 여동생이 있는 중학교 졸업한 예비고1 여고생입니다. 첫 번째 소개할 거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. 자존감 낮은 사람한테 힘이 된다 이런 걸 봐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저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존감을 좀 키워야겠다고 느꼈어요.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큰 것 같아요. 다이어리 개념 스터디 플래너인데 중학교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멘토링 공부한 학생들한테 주셨던 선물인데 중학교 때는 달력에만 간단히 쓰고 막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. 요일별로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시간대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때마다 외우려고 한 단어들 세 가지 정도는 여기다 적는 편이에요. 다음은 단어장인데 이거는 추천받아서 산 책인데 고등학교면은 중학교랑 또 다르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. 수능을 위한 거여서 단어도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수거도 있고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. 영어는 이제 공통어가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영어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거는 제 얼굴을 만들어주는 파우치인데 안에 화장품이 있거든요. 저한테 중요한 거는 눈 밑에 바르는 이런 반짝이들이나 마스카라, 속눈썹 핀 주려고 쓰는 거여서 되게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. 이게 다 마스카라예요. 이 정도? 되게 종류별로 모은 편이고 중학교 2학년 후반에서 3학년 올라갈 때 화장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단점을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걸 장점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. 화장하는 법은 유튜브에서 많이 배운 편이에요. 제가 화장품으로 할 때는 뭐 화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.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스카라를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더 좋다?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평점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나 사진까지 올려서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학생들이나 10대들을 위해서 가성비도 좋고 가격이 조금 낮은 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은 정보를 얻는 편이에요. 그리고 또 다른 어플 중에서 하나는 EBSI 고교 강의 어플인데 과목별로 인기 있는 선생님들도 올라오고 강의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손톱깎이 세트인데 이거 저만 들고 다녀도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뭔가 들고 다니기 잘했다는 생각이 되게 뿌듯하거든요. 그리고 나 종류별로 있어서 필요한 것도 바로바로 줄 수도 있고 손가시나 이런 거 바로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아니면 마음 곱게 쓰면서 착하게 살고 싶어. 마음을 곱게 쓰는 게 어떤 거야?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은 일이어도 좀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.